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전역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숫자를 카운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다가오는 위기 잘 넘기시라고 제가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꼭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는 캔들부터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많이들 공부하시고요. 자, 지금은 오늘 이제 저녁 내일 새벽까지 미국 시장은 휴장이죠. 그렇지만 선물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유럽 시장, 여타 시장들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영상도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실까요? 제 채널인데요. 오전에 제가 코주부 채권에 대한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그 실업 리스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잘 보고 좀 체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금융 뉴스의 해외 증시 쪽 보시면 지금 불황에도 끄떡 없던 달러 제너랄 주가 반토막. 그래서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제가 500개 종목 하면서 달러 제너랄 가끔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가 저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다이소. 이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왜? 경기 불황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 혼조세입니다. 어떤 거는 좋게 나오고, 어떤 거는 안 좋게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잘 보면 시장의 방향도 보이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증시 9월에 높은 변동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메가 세븐 피하고 호텔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긴축 우려 약화에 9월 징크스 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금리에 관한 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름 잘 찾아보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늘 새벽 영상에 이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일단은 미 국채 선물 시장은 열렸어요. 다 약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 국채 10년 만기가 0.21%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자, 독일 국채인데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요거. 상당히 많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영국 보시면 단기 국채 보지 말고 장기 국채. 영국도 지금 안 좋죠?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더 치고 지금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국채 이런 가격들이 폭락하는 거에 지금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좀 보시고. 영국, 일본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요거는 현재 시간이, 좀 보시면,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중요한 게 이거죠. 국채 10년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그래서 국채 동향을 잘 보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상승하고 조정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4.4% 넘는다, 증시 폭락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증권 시장이 열리지 않는 관계로 선물은 제한적인 폭을 변동폭을 보일 것이고요. 자, 호주 달러 계속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저점 좀 보시고 RSI 41 약세. 자, 접어들었고요. 자,
달러 인덱스 지금 104 근처에 있고요. 자, 앞으로 105, 106, 107 올라가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일시적인 강세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 상당히 강세입니다. RSI 일봉으로 62죠. 조만간 위로 더 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유로 주봉. 네, 지금 현재도 계속 약세 이제 접어들고 있고, 네, RSI 47 약세. 약세인 걸 확인하고 유럽 네, 상황 파악하셔야 되고요. 아, 요거는 네, 위안화입니다. 현재 7.27, 64 상당히 강한 거죠. 자, 지금 이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상당히 위험 구간에 와 있다. 엔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46, 그래서 지금 65 RSI. 자, 과매수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 고점을 넘을 가능성. 그러면 전 세계의 대체항급으로 올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다. 일본 애들. 잘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금. 네, 금밖에 없다. 보통 금이 이제 그때 닉슨 네, 금태환 그 발표 이후에 자, 거의 뭐몇 배씩 10배 가까이 막 올랐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못 넘고는 있지만 예, 앞으로 이제 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종이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금이 이제 앞으로 곽강을 받고 있고 얘가 왜안 내려오는데요? 계속 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의 시대다. RSI 56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자 구리입니다. 구리 3.8 네 49.5 월봉에서 자 그럼 하락 추세 그러면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85 잘하면 이제 90달러, 그 다음에 100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RSI 60, 조만간 과매수. 네, 잘 보시고, 유가 곧 물가다. 비트코인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유동성. 자, 유동성이 지금 네,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고요. 살짝 반등 나오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RSI 월봉에 48, 이번에는 풍덩. 그러면 유동성 빠지는 것만큼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얘는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에 약간 선행성이 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차트 분석은 복잡하게 안 하고요. 정확한 하락과 반등, 하락, 그다음에 RSI 정확한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13년간의 상승을 마치고 조정 주고 지금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 제가 볼 때는 민스킹 모먼트 부채 폭발에 의한 하락이 예상되는 바, 그건 제 예상이죠. 잘 보시고. RSI 55, 아직까지는 강세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S&P 500, 빅스입니다. 자, 현재 거의 바닥 부근에 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상승 후, 이렇게 폭락했던 구간에, 네, 그 위치죠. 여기가, 현재 위치도 그렇고요. 현재 위치도 지금 보니까, 네, 하락하고 반동 주는 구간. 잘 보시고요. 빅스의 동향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S&P 500 동일 가중치입니다. 자,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고, 정확한 반등만 나왔을 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달째 여기 지금 이러고 있죠? 앞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RSI 54. 동일 가중치 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예. 따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패턴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 가중치가 왜 중요하냐? 예, 폭등하는 주식을 똑같이 보고 계산한 겁니다. 정확한 차트가 될 것이고요. 자, S&P 500 동일 가중치가 아닌 거죠. 그러면 고점을 넘을 그런 모습이지만 예하고는 다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RSI 59입니다. 앞에 S&P 500 동일 가중치는 54, 그 다음에 얘가 59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개월째 이제 이렇게 예, 횡보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패턴을 말씀을 드리죠. 여기 행인매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고점을 넘느냐, 저점을 깨느냐, 그 관계에 있다. 저점을 깨면 급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고점을 넘으면 이쪽 고점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500 데드크로스 이후에, 예, 센 반등 이후에 하락과 반등 다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RSI 62 상당히 강하지만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데드크로스 두 번의 경험이 있었죠. 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예상 하락폭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0과 1500 사이. 자, 나스닥 동일 가중치죠? 네, 똑같습니다. RSI 57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네, 좀 다르죠? 네, 그냥 나스닥 지수하고는. 그래서 하락과, 자, 쭉 상승과 하락과 반등이 있었고,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동일 가중치가 아닌 모습. 자, 행인맨 똑같죠? 교수용에 있습니다. 교수용 패턴은 전환 캔들, 반전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돌파도 안 했고요. 고점이 얼마냐? 15,789. 저점이 얼마냐? 14,555. 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냐 아래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되면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RSI 62. 자, 지난달에도 62, 지지난달에 64. 예,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세 모습이고 이 모습만 보면 계속해서 갈 모습이라고 주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죠. 네, 유례 없이 거품을 만들었고요. 닷컴 버블 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냥 반등 주고 바로 내려왔는데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잘 판단하시고 이때도 RSI 보시면요 하나 둘 하고 내려왔죠. 여기도 하나 둘 하고 내려오는 상황. 네, 그래서 자, 지금 확실히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건 모르죠. 아무도.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전 캔들이 떴다, 그건 확실한 거죠. 예, 팩트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간도 좀 짧아지고요. 일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 머리와 양쪽 어깨가 생겼는데 지금 3일 동안에 이렇게 있죠. 선물 상황이고요. 자, 본장은 내일 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주식시장 하나만 보면 갈 것처럼 보이죠? 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인도 지금 죽고 있고, 조금 전에 다시 자 코즈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죠. 자, 코인 어때요? 죽고 있죠? 네,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주식은 아직 짱짱하죠? 네,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네, 부동산도 죽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그러면 자, 채권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죽고 있죠? 예, 네, 보십시오. 특히 유럽 네, 심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거 잘못 판단하면 국가가 디폴트 상황에 가는데 이게 뭐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 코인 내리고, 자, 주식 버티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채권 내리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뭐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식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주식을 안 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빼면, 예, 네, 돈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단 버티기. 네. 그래서 일단 코인 죽이고, 부동산 죽이고, 채권 죽이고, 주식은 제일 나중에. 뭐 이런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선물 상황도 제가 요거 보면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나스닥 0.31, S&P 500 0.2, 네, 요 상황.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거는 노동절 연휴 끝나고 이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팩트 위주로만 뭐 제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요. 근데 확실한 것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 좀 가미가 되니까. 예, 벌레들이 자꾸 꼬여요. 그리고 음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 잘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열심히 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켜야죠. 지금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 관망해야 될 때고, 그래서 진짜로 공부 좀 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그거는 각자 판단에 따라 하고, 제가 오늘 팩트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고만 하시라. 그 다음에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최대한 짧게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